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유력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자 미국은 백악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와 자동차 회사 사람들을 불러서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글로벌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날짜는 현지 시간 12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도 백악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포드, 현대차 등은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할 걸로 보고 반도체 주문을 대폭 줄였는데 지난해 말 수요가 폭발한 데다 일본은 화재, 미국은 한파로 반도체 공장이 잇따라 멈추면서 반도체 부족난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파는 TV, 스마트폰 등 산업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양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분야, 가전, 통신기기 이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 행정부가 직접 나선 데는 아시아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00억 달러 투자 등 반도체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투자비의 40%를 세액 공제해 준다. 그다음에 R&D하고 인프라 관련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내일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